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대단지 아파트와 이제 대단지 빌라 단지들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이고요. 작전역까지는 버스로 12분 정도 걸리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대단지 아파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주변으로 굉장히 조용한 주거단지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현장인데요. 서인천 IC와 부평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보실 현장은 이렇게 대단지 빌라 현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현장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거분리가 되어 있는 차량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전용 17평이다 보니까 실거주 하시기에도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주차하실 공간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필로티 구조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공동주택가격 6,560으로 전세로 하실 경우에는 8,260까지 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보신 현장은 이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깔끔한 현장이니까 자세한 건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4층 중 4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가 1개 있는 올 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전용 17평으로 굉장히 넓은 이제 거실과 주거분리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구조 자체가 좋다 보니까 거주하시기에도 전혀 문제 없는 현장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거실 쪽으로 서양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들어서시면 주거분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방 2개, 이제 왼쪽으로 방 1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돌아서면 이렇게 수리가 완료된 욕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현관문과 도어락까지 모두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키높이 2단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벽면 쪽도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이제 포인트 인테리어를 잘 해두셨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위치한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도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주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도배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9자, 이쪽 방향으로 8자 사이즈 나오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LED 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전혀 막힘이 없어서 채광 잘 들어오는 아주 밝은 집인데요. 수리를 하시고 한번 사셨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도 거의 새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제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 쪽 보시면 이렇게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고요. 타일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욕실도 모던하게 아주 잘 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한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있는 이제 3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에도 매우 좋은 현장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13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12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장롱도 놓으셔도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쪽으로도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같은 단지가 여러 단지 위치가 되어 있는데 동간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채광 문제 없이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이쪽 방은 이제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열고 닫을 때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8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8자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벽면으로는 지금 통베란다랑 연결되는 창문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주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부분들 뭐 주방에 놓으실 거 냉장고 말고 이제 김치냉장고랑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쪽 옆쪽 방으로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따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짐 같은 거 많이 수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주거분리된 주방 모습인데요.
이렇게 상하부장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한샘 주방입니다. 앞쪽으로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레일 등 그리고 3구 가스 쿡탑 그리고 대형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타일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냉장고 한 대까지는 설치하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식탁을 설치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방으로 이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이런 거 두셔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거 분리된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LED 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 쪽 보시면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벽면 벽걸이 TV 놓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TV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파, 3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놓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전혀 막힘이 없고 채광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통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빨래 건조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보일러 설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밖으로는 이렇게 같은 단지 위치가 되어 있지만 동반상이 굉장히 넓어서 채광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4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가 1개 있는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습니다. 전용 17평으로 굉장히 넓고요. 주거 분리되어 있고요. 채광도 잘 들어오고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에도 매우 좋은 현장인데요. 여기는 작전역까지 버스로 12분 걸리는 현장이고요. 대단지 빌라 이제 인근이다 보니까 주변 생활 인프라도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서인천 IC와 부평 IC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장이 될 것 같아요. 학교는 북인청여중 효성서초등학교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효성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구조로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시기에도 매우 좋고요. 주거 분리되어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집 많으신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